主导文，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主导文，주기도문。我们在天上的父，父가나오죠。아버지란뜻입니다。父앞에더가나오는데요。더는뒤에명사를가지고오는조사예요앞에어떤내용을달고와서이뒤에있는명사를꾸며주게됩니다그치만연결시켜주는이조사지만얘가생략이가능한경우가있습니다그경우는이명사가가족이나친구소속등일때생략을가질수있는데이父라는단어는아버지니까우리가족이잖아요그래서我们父우리아버지입니다그아버지는在天上的父입니다天上的父여기在가나왔는데在는여러가지형태로우리가해석을할수있는데여기서어떤형태로해석이되냐하면在가장소가뒤에왔을경우에는요동사로사용돼서어디어디에있다입니다그치만짜이뒤에장소가왔는데동사가있습니다그러면이짜이는어디어디에서라는전치사로사용이됩니다예를들면我在教会하면教会가교회란뜻이에요我在教会하면나는교회에있다동사입니다또반면에我在教会做礼拜礼拜는예배고주어가들이다하다라는뜻인데여기서들이다로해석을할수있죠그러면나는교회에서예배를들이다하니까여기짜이는에서라는전치사로사용이되겠죠그래서我在教会하면나는교회에있다我在教会做礼拜나는교회에서예배를들이다가됩니다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바라다원하다라는뜻입니다愿바라다원하다인데얘를그저전체단어로쓰면愿意가됩니다愿意바라다원하다를줄여서쓰면愿이라는한단어를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그다음에여기나오는为라는단어있죠为가지금이성으로읽히고있습니다为는여러가지의미로사용이될수있는데발음도살짝달라집니다way 로읽혔을때는우리가동사로서뭐뭐스로삼다내지는뭐뭐스로여기다라고볼수있습니다그다음에 way 로사용이됐을때는우리가접속사가되겠습니다접속사로서뭐뭐스를위하여뭐뭐뭐때문에로우리가볼수가있습니다자그러면여기서 way 이성으로사용이됐으니까여기서는뭐뭐스로삼다뭐뭐스로여기다라고해석을할수가있겠죠성스러운것으로여기는거예요사람들이모두당신의이름을높여서성스러운것으로삼을수있기를원합니다자그러면여기서쭌이라는단어가나오죠쭌이라는단어가위에라는단어를붙였습니다중간에지금갈라진형태지만이걸붙여서쓸수있어요쭌웨이什么什么하잖아요그러면뭐뭐스로높이다라는의미가됩니다그러면원합니다바랍니다사람들이당신의이름을성스러운것으로높여줄수있기를원합니다가돼요愿你的国降临또바랍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당신의나라가임하시기를강림하시기를원합니다愿你的旨意行在地上또원합니다바랍니다가있고여기에서
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조 내지는 발음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줄 수가 있는데, 싱, 첫 번째 소리는 싱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좋다, 괜찮다, 형용사는, 그 다음에 동사로서 가다, 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발음이 달라지죠. 항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는데 얘는 명사로서 직업이나 점포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싱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요. 어떨 때 싱마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싱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다 행하다. 보싱 하잖아요. 그러면 보행입니다. 걷는 거를 말합니다. 싱찌예요. 싱찌. 그럼 행적입니다. 사람이 돌아다닌 어떤 그저 행적, 종자취 같은 거 그런 거를 말하죠. 자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직업이나 점포로 쓸 때는 발음이 달라져서 항의에 인항 해서 항의에는 업종이 되고 인항 은행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예,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싱의 발음으로 쓰이면서 가다,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짜이가 왔습니다. 어디 어디 위에서 행해지다가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뜻이 땅 위에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如同行在天上. 땅에서 행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如同 그랬어요. A 如同 B. A가 마치 B와 같다 해가지고 우리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얘는요 문어체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건데 회화체로 쓰면 우리는 이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오시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오시앙. 마찬가지로 마치 뭐뭐와 같다입니다. A 好像 B 하면은 A가 마치 B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요게 이제 문어체적인 표현이니까 문어체적인 표현의 느낌으로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飘落的花瓣如同飞舞的蝴蝶 약간 시적인 표현이 되죠. 飘落的花瓣 이 A가 됩니다. 如同 飞舞的蝴蝶가 B가 되죠. 흩날리는 떨어지는 꽃잎.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꽃잎. 날다 춤추다. 날며 춤추는 蝴蝶, 나비. 마치와 같습니다.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잎이 마치 날며 춤추는 나비와 같다. 한번 더 읽으면 飘落的花瓣如同飞舞的蝴蝶.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마치 그것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음식, 이것을, 요게 목적어가 됩니다. 今日赐给我们 그랬어요. 赐给 동사 뒤에 이렇게 给를 붙여주면 뒤에 대상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게란 뜻이에요. 이 대상에게 동작하는 거예요. 스는 우리 하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느낌이죠. 요 반대되는 느낌으로 마찬가지 주는 느낌인데 시엔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엔이라는 단어는 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赐给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행给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가 되죠. 이 문장 次给와 献给를 가지고 예문을 또 적절하게 들어보면은요. 我们献给耶稣颂赞。예수 赐给我们 平安. 우리는 献给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赐给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송축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십니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로 올려드리는 느낌,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느낌이 됩니다.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我们献给耶稣颂赞。 예수 赐给我们平安。 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 免은 면하다 라는 뜻입니다. 免, 면하다. 여기도 면, 면하다 라는 뜻이죠. 债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债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루통이라는 단어가 있죠. 루통. 루통은 A 루통 B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债를 일단 그죠? 보면은 债는 빚을 말합니다. 부채를 말합니다. 요 자이의 동사로 여러 가지가 올수 있는데요. 欠债, 讨债, 还债, 免债가 있습니다. 여기 免债가 되겠죠. 欠债는 欠은요, 동사로서 빚지다라는 뜻이요. 빚을 빚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讨은 토론하다라는 뜻인데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제는 여기서는 독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빚을 독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에 그랬는데 환은 환이라는 발음으로 쓰이면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는 의미로 하이라는 발음으로 사용되면 얘는 부사가 됩니다. 아직도 혹은 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환으로 발음이 났으니까 갚다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다라는 뜻이요. 빚을 돌려주다니까 빚을 갚다, 빚을 갚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은 면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요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면페이 하면, 페이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비용을 면하다니까 공짜가 되죠. 면债, 빚을 면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债를 그저 동사와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면债, 빚을 면하는 거예요. 면债, 빚을 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죄로 지금 다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免我们的债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면하여 주시는 것은 마치 뭐뭐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빚을 면해여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면러, 면해 준 거예요. 그것과도 같다입니다. 이 부분이 A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B 부분이 되는 거죠. 不叫我们遇见试探. 여기서 叫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叫는 뒤에 대상을 붙일 수 있습니다. 대상을 붙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동사로서 이름을 뭐뭐뭐라고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도 동사인데 뭐뭐를 부르다인데 얘는 호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 뒤에 단순 대상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지어 뒤에 대상이 왔는데 동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동사지만 시키다라는 의미, 사역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게 돼요. 그럼 여기 주어가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주어가 이 대상에게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앞에
앞에 있는 있지아오라는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뒤에 있는 이 동작을 하게 되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문장의 형태는 중국어 문법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어가 이 대상에게 뭔가를 시키면 이 대상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찌아오는요, 랑이랑 우리가 글자를 바꿔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랑을 정말 많이 씁니다. 찌아오보다는. 그러면 부찌아오 했을 때 여기서 쓰인 찌아오는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죠.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형태를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 老师叫李朱姬李朱姬 老师 이름입니다. 老师는 이주희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또 老师叫班长班长班长은 뭐냐면 반장입니다. 선생님이 반장을 호출합니다. 선생님을 이름을 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을 호출합니다. 동작이 없어요. 호출이에요, 그냥. 老师叫班长擦黑板擦 닦다예요. 黑板은 흙판입니다. 그러면은 닦습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칠판을. 그러면 선생님이 반장한테 시키면 반장이 黑板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에게 칠판 닦으라고 시켰습니다가 돼요. 이런 형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쪄 시키다인데 뿌를 붙였으니까 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시타는 시험이요. 시험. 각종 시험들을 말합니다. 지혜는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위가 여기서 그죠. 굉장히 그죠.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 깊은 의미입니다. 위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이라도 시험을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 해요. 우연이라도 만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救我们脱离凶恶. 여기서 救는요, 拯救입니다. 拯救, 건지다, 구원하다입니다. 반대되는 단어로 우리가 离弃입니다.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다. 떨가놓고 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다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지도록 구원하십니다가 되죠. 투어는 벗다, 리는 떨어지다예요. 벗어나서 멀어지도록 구원하신다예요. 흉악한 것으로부터. 因为 国度, 权柄, 荣耀, 全是你的.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가 다입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는 뒤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直到 영원, 영원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直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直到는 쭉 뭐뭇에 이르다 해서 여기 뒤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옵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直到今天我才明白神的真爱. 쭉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는 才 비로소 겨우라는 부사입니다. 알았다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神的真爱,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直到今天我才明白神的真爱.
直到底의 시간과 관련된 표현. 여기서는 영원이 왔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멘. 자, 처음부터 한번더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主导文 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 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